네, 길 가다 보면 이런 어르신들을 보곤 합니다. 리어카에 폐지가 쌓여 있죠. 왜 길을 막느냐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고단한 노년의 무게에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마저도 최근엔 폐지값이 곤두박질 치면서 종일 일에 만원 받던 걸 3천 원밖에 못 받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조차 폐지를 줍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 카메라 백승호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폐지 압축장입니다. 지금 제 주위로 제 키보다 큰 사각형 모양의 폐지 덩어리 수백 개가 쌓여 있는데요. 원래였으면 재활용됐어야 되는데 수십 일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왜 방치되어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다섯 배는 더 무거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들어오는 80대 할아버지. 매일 6시간씩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열흘 동안 모은 겁니다. 취재 기자가 온 힘을 다해 끌어도 꿈쩍도 않습니다. 300kg이 넘는 양이지만 받는 돈은 15,000원이 안 됩니다. 365kg, 40원씩 14,600원. 싸요, 싸서 그게 안 튀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좀이면 다음 그래도 10원을 보태서 쓰니까 그런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손수레를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70대 할머니. 종량제 봉투와 함께 집 앞에 버려진 종이와 박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반나절 동안 모은 폐지입니다. 이 무게는 보시는 것처럼 35kg인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폐지를 팔면 3,900원이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1,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한 100만 원은 벌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잘 벌어야 3천 원 아니면 4천 원. 한때 2kg에 130원까지 하던 폐지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건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입니다. 폐지로 종이 박스를 만들어 상당 부분 수출하는데 이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대량의 재활용 폐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한 트럭 가득 수거해 폐지 압축장으로 실어 나르지만 못 받겠다며 퇴짜를 맞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예. 저희가 물건을 못 받아요. 왜요? 지금 보시다시피 내릴 자리도 없어요. 압축장은 이미 트럭이 이동하는 공간만 빼고 폐지 묶음으로 꽉차 있습니다. 1톤짜리 폐지 묶음 2,400여 개가 갈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땅을 눌릴 수도 없고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막힌 겁니다. 전국 폐지 압축장의 재고량은 지난달 5만 8천 톤으로 1년 새 35%나 증가했습니다. 남아도는 폐지 부담에 쓰레기 대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압축장마다 지금 파지가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파지를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6개 공공비축시설에 9개월간 폐지 19,000톤을 쌓아두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는 정작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애써 분리수거해봐야 아무도 찾지 않는 폐지. 노인들에겐 생계의 위협으로 도심에선 처치곤란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백수호입니다.